사람 봤는데 모두 마커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나를 속이려고 웃긴 얘기 아닌데 진짜 무서운 얘기. 진짜 무서워. 근데 진짜 무서워. 내가 거실에 있었어요.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가 2층 침대에 있었는데 그 2층 침대 계단이 제 발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. 근데 검정 색깔 옷을 이렇게 다 갖춰입고 검정색 모자 쓰고 막 나코가 나갔는데 뭐가 침대 휴대폰이나 에어팟에 놔두고 가서 그냥 후다닥 올라가는 그런 느낌. 아 쟤 또 뭐 놔두고 갔네 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켜서 시간 확인하고 그러고 젤리 하나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잠들고 다시 나가서 나코한테 나코야 너 어디 갔다 왔어? 이랬는데 나코가 나는 항상 이 집에 있었는데?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. 네, 집에 없었는데 유리가 나를 봤대요. 맞아, 나코의 자는 얼굴을 보고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. 그랬는데 나코가 그때 집에 없었는데 내가 나코의 얼굴 보고 아 나코 2층에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엄청 나코 약간 깰까봐 약간 조심 이렇게 발도 이렇게 하고 꿈은 아니야. 아 근데 아니야 나도 있어. 그냥 자고 있었는데 치은이가 와서 자는데 아 치은이 아직구나 라고 이러는데 없었어. 왜 무섭냐면 뭔가 진짜 뭐 멤버의 형태야 약간 진짜 귀신 얼굴이 아니라서 좀 다행인거 그렇긴 하지. 근데 너니까 좀 더 무섭긴 했어. 제가 문 쪽에 있었는데 아, 제가 맞네. 녹화를 진짜 근데 진짜 녹화죠 막 이렇게 녹화를 했어. 그때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. 내가 히토민 줄 알고 나갔는데 저기 복도 끝에 히토민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에? 하고 나코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가 나코가 화가 났어. 그래서 방 중간에 가가지고 야! 나가라고! 뭐 이런 아니 나가라니까요! 나가라고요! 어째 그러는 거야.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나갈 수 있대.